시원한 한방, 좌우의 홈런처럼 쭉 터지는 수익률을 위한 신개념 리얼 투자 프로젝트 주식쇼 스트라이크.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최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장웅입니다. 네. 그나저나 우리 장웅 씨 주말 잘 보내셨나 궁금한데 뭐 미용실에서 장웅 씨를 봤다는 소문이 있어요? 잘 보냈겠습니까? 제가 이 생방송 도중에 오프닝 네. 때 이 네. 모자를 왜 쓰고 나왔겠습니까? 일단 그냥 눈부셔서 조명이? 헤어스타일에 변화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잠시 후에 말씀드릴 텐데 네. 네. 압구정동 청담동 거리를 지나가다가 네. 젊은 여성분들이 저에게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어머, 뭐야, 지가 태양이야? 재수없어.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빅뱅의 태양과 같은 헤어스타일이 기대가 되는 가운데 우리 김수용 씨는 주말 잘 보내셨는지 궁금해. 5연승 했다고 여유로운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뭐 예. 상을 받아야 되는데 저도 뭐 아내 복장을 다 갖춰 입고 네. 네, 깜짝 놀랄 의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두 분이 변신하실 모습 상상하니까 벌써부터 기분이 좋은데요. 사실 오늘 시장 분위기는 썩 좋지 않았고 좀 우울했습니다. 3일 연속 밀렸죠. 예, 종가상 1970 겨우 지켰는데요. 장 끝나고 보니까 뭐 네덜란드 AAA 신용 등급이 위태위태하다라는 얘기도 있고 북한이 뭐 남한을 3분 안에 초토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네, 일단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네. 투율이 많이 수출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풍차의 나라. 네. 그리고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네. 3분이면 초토화를 시킨다고 했는데 네. 저희는 30초면 북한을 초토화시킵니다. 누가 그래요? 제가요. 그러니까 그런 막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예? 네. 뭐 아무튼 뭐 오늘 시장 상황 이렇게 안 좋은데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보시면서 저희 모습을 보시면서 길을 네. 팍팍 넣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오늘 예. 어디 끝나고 파티 가세요? 네. 복장이 예사롭지 아니, 원래 5연승, 5연패 하면 저도 뭐 하시라고 색동저고리도 없고 해서. 아, 네, 급하게 드레스? 네. 어우, 좋네요. 네. 이따가 호박 마차 탈 12시 전에 집에 가셔야 됩니다. 예, 뭐 제 얼굴이 호박이기 때문에 따로 마차는 필요 없을 것 네. 같아요. 네. 저 호박 마차 운전기사 G로 변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주식쇼 스트라이크 진행이 될 텐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특별히 저희 셋과 함께하는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에서는요. 김수용 장훈 씨가 전문가의 멘토링을 받아서 포트폴리오를 짭니다. 총 수익률이 누가 더 많이 났나 비교하는 배틀 코너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직접적으로 전문가들이 살펴드리는 종목 상담 김앤장 코너도 이어집니다. 특히 놓칠 수 없는 2부가 마련이 돼 있죠. 오늘은요.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께서 요즘 거액 자산가들은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지 그 비밀과 내일장을 위한 공략주, 홈런주까지 공개한다고 하니까 2부까지 채널 고정 하셔야겠습니다. 네, 김수용 씨 참여 방법 일러주시죠. 네, 문자와 전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전화는요,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31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는 013-3366-0110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네.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사연을 곁들여주시면 채택될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사연이요? 예를 들어서 주식쇼 스트라이크를 보고 리치맵 홈페이지를 가서 회원을 가입하고 무방을 듣고 난 후 네네. 여러 종목을 추천해주신 거를 샀는데 30%, 40% 이상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까요? 이런 사연 좋지 않습니까? 좋죠, 좋죠.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고요. 상담원한 팀명도 꼭 명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지금부터 받습니다. 선착순이고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자리 옮겨서 주식배트 1억 쇼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신개념 브라이티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가 시작됐습니다. 1부는 철저하게 실전 수익률 배틀로 꾸려지게 되는데요. 이름하여 주식 배틀 1억 쇼. 오늘도 역시 김수영 장우 씨를 도와 말씀을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셔봤습니다. 고종현, 조금규 전문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두 분에 대한 상세한 장기 소개는 잠시 후에 듣기로 하고요. 먼저 주식 배틀 1억 쇼 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주식배틀 1억쇼는 김수용 장우 씨가 각각 멘토 전문가와 짝을 이루어서 주어진 돈 1억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그 수익률을 비교하는 대결입니다.
전문가들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언을 해주면 최종 결정을 김수용 장우 씨가 각자 하게 되고요. 이렇게 작성된 포트폴리오로 매일매일 수익률을 체크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쪽이 승자가 됩니다. 게임에서 페널티가 없다면 재미가 없겠죠. 주식배팅 1억쇼 페널티는요. 진 팀이 승리한 팀에서 지목한 대로 종목을 팔아야만 한다는 건데요. 매도 종목 역시도 전문가가 조언을 주면 최종 결정은 김수용 장우 씨가 각자 하게 됩니다. 자, 만약 페널티로 한데 매도시킨 종목이 예상과 달리 약세를 보인다 하는 경우엔 승리한 팀의 의도와는 다른 반전이 생겨나게 되겠죠. 네, 드디어 왔습니다. 메인 이벤트 날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이 바로 D-Day인데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처음부터 함께하지 못하신 시청자분들은 D-Day 무슨 D-Day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김수용 씨가 5연승, 동시에 장우 씨가 5연패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각자 공약을 내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는지 오늘이 그 공약 실천의 날인데요. 간단하게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공약을 제안합니다. 장우 씨가 5연패를 하면 벌칙을 하나 해야죠. 옆머리를 다밀고 네. 하안카 피시로 머리를. 김수용 씨가 5연승 하면 축하해줘야죠. 기쁨의 세레모니 하셔야죠. 하안카 머리? 하죠. 얼굴이 까맣게 문제하고. 예. 아, 파랗게? 네, 스머프처럼 귀엽게. 아, 파랗게? 네, 옷을 입고 하겠어요? 기쁜데? 저 비키니로? 그럼요. 김수용 씨가 만약에 5연승을, 현재는 2연승인데 하시게 되면요. 그레코로만 형 그 레슬링. 예. 하안카 머리 하고 그 발레복 있잖아요. 그거 입고. 3연승하면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스머프 분장에 그레코로만형 레슬러 복장 하시기로 하셨거든요. 5연승하면은 땀이 나네요. 네. 참 실언을 하면 안 되는데. 네, 불과 2연승 남았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5연패를 하게 되면 네네. 여기 그 제 주변 머리를 다 밀고 네. 요 가운데 머리만 네. 이렇게 세워서 아니죠. 저 지는 거니까 하안가 머리죠. 지는 거니까 네, 이렇게 네. 여기 다 밀고 네, 여기만 이렇게 다 내려서 네. 여러분에게 약속했듯이 깔끔한 정장 입고 방송을 네? 하겠습니다. 보세요. 예? 그레코로만 형. 그랬나요? 네, 제가요? 네. 언제? 빨간색 그레코로만 내가 언제? 저희 방송 다 녹화되어 있거든요. 5연승의 신화는 이루어질 것인지 총 수익률 승자는요? 안 돼! 김수용 씨 축하드립니다. 이런 일이 있네요. 아니 김수용 씨 5연승을 5연승이라고 기쁨이라 표현하지를 못하네. 예. 아픔. 안 돼! 5연패는 네, 이렇게 해서 김수용 씨가 5연승하면 얼굴 분장하고 레슬러 복장, 그리고 동시에 장우 씨가 5연패하면 머리 옆머리 밀고 예 발레복 입기로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확실히 좀 기억이 나네요. 지난주 금요일부로 예 이렇게 5연승 5연패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오늘 시청자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두 분의 대변신을 시도한 모습입니다. 먼저 김수용 씨 레슬러 변신을 보기 이전에 장우 씨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발레리노로 변했다고 하는데 장리노 장우 씨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장우 씨, 요 옷이 더 잘 어울려요. 여보세요. 머리도 더 나은 것 같고. 지금 인동장 씨 가문의 지금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패자의 예? 변 한 말씀. 일단 그, 저 하나 망가져서. 예. 요즘 저 장이 좀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심기 불편한 마음이, 네. 우리가 그 일이 잘 안 되면 사실 그 무속인의 힘을 좀 빌리잖아요. 뭐, 구슬한다던가.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구슬해드렸으니까 내일부터, 장이 좋아지지 않을까. 여러분들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장우 씨, 지금 숨 차시죠? 숨 차죠. 한 번 또 넘어졌잖아요.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아무튼 기쁜 마음으로, 얘네들이 참, 내가 주식으로 대한민국 장이 활짝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이쁘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쇼 스트라이크.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예. 장우 씨, 저 그나저나 이거. 잠깐만요. 흘러내려.
좀 올리고 하세요. 예. 끌어내렸어. 자, 그럼 이번에는요. 말 한번 잘못했다가 큰 변을 당하신 분입니다. 이겨도 이겨도 이렇게 슬플 수가 없다.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오신 것 같아요. 우리 레슬러로 변신한 김수용 씨 만나보겠습니다. 김수용 씨. 네. 자, 한번 튕겨주세요, 여기 한번. 김수용 씨, 그건 튕가요,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릴까요? 아니. 보여드려요? 보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지 않아요. 괜찮아요? 네. 제가 뭐,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뒤만 살짝 그럼. 아, 뒤태는 보여드릴 수 있어요. 네, 뒤태. 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자. 싶네요, 네, 지금 스튜디오의 여자는 저 하나인데요. 어쨌든 뭐 잠깐 좀 독특한 환경도 본 것 같습니다. 자, 네. 김수용 씨 어느 정도 좀 추스리셨죠? 네네. 자, 승자의 한마디. 좀 이상하네요, 근데 승자가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승자가 이렇게 모양이 빠지긴 처음이네요. 네, 보통 막 즐거워요, 막 이러는데 복장도 이상하게 하고. 네. 그래서 뭐 아무튼 뭐. 오늘 여세를 몰아서 네. 10연승에 도전하게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에이, 자, 에이. 예, 그래요. 10연승에 도전하겠다. 이제 더 이상 공약은 없는 거죠? 아니죠. 남자인데. 예. 형, 남자가. 큰일 나요, 지금. 아, 그리고, 네. 10연승 하면 장홍 씨를. 아이, 네. 아, 저 안 할래요, 진짜. 왜 또 저예요, 또. 아니, 본인만 하지, 본인만. 10연승 한다는 얘기는 10연패를 한다는 얘기니까. 네. 10연패하면 벌을 받아야죠. 네, 그렇죠. 네. 아, 또 어떤 걸로요? 아, 9연패 했을 때 얘기해 드릴게요. 네. 미리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아니, 장우 씨도 조금 네. 여기서 칼을 가는 한마디 딱 해주세요. 내가 오늘은 이랬지만 앞으로는 9연패 같은 건 없다. 9연패 같은 건 없고요. 10연패만 있을 뿐입니다. 아, 지금 제가 하도 억울해서 네. 제가 그 보니까 김수용 씨하고 저하고의 그 포트를 딱 비교해보니까 그 차이가 1% 정도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일이라도 제가 3% 이상의 수익을 얻고 김수용 씨께서 뭐 1%밖에 안 얻으면 네. 바로 역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지금까지 그걸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네. 네. 일단 그럼 10연패 하면, 네. 네, 10연패 하면 또 본인이 지르나요? 구연패하고 나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이제는 조금, 돼요, 예, 이성적으로 바짝. 저희 어머님이 또 군대 또 가냐고, 물어. 너 혹시 군대 가니? 머리를 네. 왜 주변을 다 밀었니? 네. 너 해병대 가니? 그러시더라고요. 해병대 아니라 저런 복장에 저런 의상, 얼굴을 많이 보게 되는 게 그, 방콕, 그, 태국 가면. 네. 그 알카자 쇼라고 있어요. 아, 그게 뭐예요? 그 트랜스젠더 쇼인데. 아. 저런 얼굴들이 간혹 있어요. 이쁜 트랜스젠더만 있는 게 아니라 간혹 저런. 얼굴도 있어요. 네. 그래요? 장우 씨는 뭐 아무런 상관이 없죠. 좋습니다. 언젠가 태국에 그 오버랩도 된다는 얘기도 한번 들어봤고요. 자, 장우 씨. 네. 좀 올려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네. 자꾸. 자, 그럼. 내리네. 자, 여기까지가 저희 5연승, 5연패에 대한 공약 실천이었고요. 오늘 시장도 좀 우울했는데 여기까지가 저희 퍼포먼스였으니까 많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 스트라이크 시작을 좀 해볼 텐데 김수용 장웅 씨를 도와서 본격적으로 1억 불리게 도움 말씀을 주실 우리 월요일 멘토 전문가 두 분이 아까부터 나와 계셨습니다. 고종현, 조금규 전문가님 만나보겠는데 아까 인사는 간단히 했었고요. 김수용 씨, 본인의 멘토를 직접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저의 멘토가 되어주실 분은 고종현 전문가입니다. 꾸준함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 저위험 고수익의 매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전 대응을 펼친다. 고종현 전문가의 멘토링 곧 공개됩니다. 네, 다음은 장우 씨. 네, 제가 만약에 10연패를 하게 되면 네. 조금규 전문가님을 발레복을 입히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멘토는 조금규 전문가입니다. 눈이 동그래지셨어요. 실전 투자는 게임의 룰부터 다르다. 시장 흐름에 맞는 선도주 포착과 체력의 대응 전략.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집중력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한다. 조금규 전문가의 멘토링 기대해도 좋습니다. 발레복은 이제 그만. 뭐는 이제 그만요? 발레복은 이제 그만.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고정현, 조금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간단하게 오늘 시장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금요일 이 시간에 코스피가 두 달 반 내 최저치라고 했었는데 오늘 그것보다 더 밀렸습니다. 장중에 1964. 고정현 전문가님, 뭐 시장도 시장인데 외국인이 예. 6거래일째 연속 팔아요. 예, 근데 사실 이제 현물 매도 수량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크게 의미를 두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그 8월 이후에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체가 기관입니다. 8조 원 정도로 이제 그 보유 잔고가 있고,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1월 중순부터 이제 시장을 2000포인트 위쪽까지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시장 수급에 적극적으로 좀 가담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8월 이후에 외국인 같은 경우도 기관보다 비싼 가격의 주식을 한 3조 원 정도가량 잔고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주말 동안에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아침 시가 자체도 그렇고요. 그 뭐 유럽이나 중국 쪽에서 이제 들리는 얘기들이 좋은 얘기들이었는데 오늘 장중에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나오고 그리고 장 마감하고 나서는 중국 경기 지표도 좀 안 좋게 나오고 뭐 유럽에서 정치적인 이슈들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오늘 그 시장 흐름 자체는 전반적으로 좀 관망세가 짙었다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계속 이제 2000포인트를 끼고 등락을 펼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의 움직임을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요. 사실 지금 현재는 포커싱을 딱 종목군들에 해두시면 되는데 시장보다는 종목군들에 해두시면 되는데 실적주 위주나 가격이 과대낙폭이 좀 많이 들어온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가격 메리트가 진한 종목군들을 위주로 먼저 좀 선침매를 좀 고려를 이제 천천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는 LG화학의 어닝 쇼크, 그 여파로 화학주 한 두세 종목은 같이 폭락했었고요. 오늘도 일부 종목은 LG화학 포함해서 반등을 못했습니다. 대우건설도 오늘 보니까 실적 악화로 5% 뭐 급락했던데 요즘은요,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 좀 길게 보유하고 그럴 만한 장은 아닌 것도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오늘 그 메인 타이틀로 시황에 대해서 기대만으로 좀 시장이 오르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써놨는데요. 아. 그 나머지는 뭐 지난주 했던 그런 시황하고 똑같습니다. 뭐 리스크 관리에 유리한 그 단기 낙폭 우량주로 짧게 대응하자 뭐 이런 얘기를 써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 흐름 자체가 그동안 그 다소 긍정적인 재료, 그전에는 뭐 그리스발 악재에 대한 완화라든가 또 실적 기대감, 또 미국 증시가 좋아진다, 또 3차 양적 완화다 이런 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가지 못하고 지수만 옆으로 매다는 그런 상황이 나보다가 지금 다시 좀 수면 아래에 잠복해 있던 악재가 지금 불거지면서 낙폭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노출될 때까지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있고요. 또 그동안 간과했던 뭐 올 그 가장 그 글로벌 경기 회복에 악재는 정치적 리스크다 뭐 이런 얘기를 그 연초에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현실화되고 있어요. 프랑스 문제라든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뭐 태자당의 그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뭐 저 충칭실 총서기가 실각을 했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또 실적도 본격적으로 이번 주에 실적들이 다 발표가 되는데 뭐 내일 같은 경우에 LG 디스플레이라든가 또 25일 LG전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쭉 발표가 되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기조효과에 따라서 기조효과 때문에 10년, 11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실적이 나빠지지는 않아도 상대적으로 조금 착시효과 좀 나빠 보이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은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 아무리 많이 빠져도 리바운딩에 대한 기대치를 너무 높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요즘 그 현금 보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그 개인 투자자들이 현금을 가지고 버티지 못하시기 때문에 굳이 사시려면 낙폭 과대 우량주 또 반등 리바운드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종목 지금 시장 흐름에 딱 맞는 종목 이런 거를 매수하셔라 그래갖고 제시를 해드리고 매매 방법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보면 개인 투자자의 가장 큰 강점은 0.5초 내에 사려고 하면 사고 0.5초 내에 팔려고 하면 파는 그것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유일하고 가장 큰 강점입니다. 그래서 네. 그것을 가장 잘 살리는 투자자가 성공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해야 될 시점에는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하나의
큰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점검과 전략까지 한번 세워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과연 연승 연패 고리가 끊어질는지 김수용 창우 씨 포트폴리오 수익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주식배틀 1억쇼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수용 장훈 씨 두 분의 포트폴리오 보기 이전에 참고로 지난주 금요일 이 시간 김수용 씨는요, 국제약품과 한섬을 각각 15%씩 사고 싶다고 말씀하셨었고, 장훈 씨는 제이콘텐트리 15% 그리고 노무바이오를 재매수해서 20% 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희망가의 매수가 됐을런지, 됐다면 포트폴리오 수익률 재고 측면에 역시 영향을 주었을는지 먼저 김수용 씨 포트부터 열어보죠. 자, 김수용 씨 포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 두산엔진 그리고 SL 국제약품 한섬이 안 잡힌 모양입니다. 국제약품 정도만 매수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현금은 약간 여유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자, 가격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SL 같은 경우는 성큼성큼 지금 수익이 약간 줄어들어서 아쉽고요. 두산엔진은 보합세로 끝난 것 같습니다. 수익률이 금요일하고 똑같네요. 국제약품이 싸게 잡아서 약간만 마이너스. 한섬이 안타깝게도 눌리목이 안 와서 매수가 안 된 모습입니다. 이번엔 장우 씨 포트 한번 볼까요? 자, 장우 씨는 무조건 시초가 매수 두 종목 얘기했기 때문에 무조건 잡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노무바이오, 제이콘텐트리 다 잡혔는데 일단 수익률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자, 세아베스트리 보시면 비중이 40%인데 이 수익의 마이너스가 제일 크다는 것이 조금 결정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화약품은 점점점 수익이 커지면서 포트폴리오에 도움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 동화약품과 세아베스트리 약간 상쇄돼서 안타까운데요. 제이콘텐트리 그리고 재매수 일단 노무바이오도 잡힌 모습입니다. 종목은 네 가지로 장수도 늘어나는군요. 자, 그러나 저희 룰대로 승패는 총 수익률을 평균해서 합산해서 따지게 됩니다. 과연 오늘까지 김수용 씨가 이겨서 6연승, 6연패 결과가 나올까요? 총 수익률 한번 결과 보죠. 자, 주식배틀 1억쇼 1억을 불려라. 김수용 대 장웅. 오늘까지 김수용 씨가 이기면 6연승이 됩니다. 결과는요? 와우! 김수용 씨가 또 이겼습니다. 6연승인데요. 과연 1억에서 돈이 얼마나 김수용 씨 불어나 있을까요? 우와, 엄청나게 불어나 있는 것까지만 9,400만 원 정도이고, 지금 장우 씨 같은 경우는 더 지금 돈이 줄어서 9,200만 원대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돈이 1억에서 이 정도로 포트에 남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 자, 여러분이 워낙 좀 궁금해하셨었기 때문에 저희가 1억 기준으로 해서 현재 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김수용 씨 일단 6연승은 했는데 사실 돈은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네. 소감 한마디. 1억에서 한 500을 까먹었네요. 그렇죠. 제가. 네. 저는 이렇게 까먹은지 몰랐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좀 1억 보여드리고 있어요. 2천인가? 그 정도 되는 줄 알고. 네. 네, 방심하고 있었네요. 네. 네.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자, 근데 사실은 뭐 오늘 연승했지만 이렇게 되면 6연승, 7연승, 아까 9연승도 되겠어요. 네, 그렇죠. 앞으로 뭐 제 목표는 네. 10연승 하면서 일단은 한 2주 내에 네. 원전은 찾고 1억 다시 찾고 네, 1억 예. 2주 내에 찾고요. 이제 네. 5월 달부터는 플러스 수익 나는 걸 좀 보여드려야겠어요. 돈이 정말 불어나는. 그렇죠. 예, 좋습니다. 네. 그에 반해서 돈이 확 준 건 사실 장우 씨거든요. 1억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많이 손실을 보신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게 아니죠. 제가 혼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제가 예전처럼 네. 주식을 사고 팔고 했으면 지금 1억이 거의 한 6천만 원? 5천만 원도 안 남았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이 방송을 하면서 손절을 잘 지키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방어를 잘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 게임은 시작입니다. 좋습니다. 네, 벌칙까지 받았고 이제 방송도 한 2주 이상을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해서 내가 잘못된 룰을 이렇게 범했구나. 점점 이제 변화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자신 있게 네, 전문가님들 말씀 잘 듣고 네. 믿고 따라서 네. 네. 이제 플러스 수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우 씨도 김수용 씨도 다 1억에서 정말 돈이 불어나 있길 기대하겠고, 개인적으로는 장우 씨가 오래간만에 이 뒤집는
뭐 올해 가면 1연승 하는 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이제는 좀 받아봐야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연승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지, SL이라는 종목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처음 SL이라는 종목을 언급하시는 고정현 전문가가 오늘 함께하죠. 예. 예. 아, 예, SL. 예, 그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까지만 해도 좀 수익이 났었죠. 좋았었죠. 네, 좋았죠. 예, 지난 금요일 오늘 해서 수익률이 조금 줄어든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줄어들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눌림목 정도의 흐름이 좀 들어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난주 월요일 이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자리가 그 뭡니까 4월 13일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상승을 하다가 지난 금요일 오늘 해가지고 좀 밀렸는데요. 기본적으로 SL이라는 종목은 자동차 부품주고, 예, 완성차의 업황 따라서, 완성차가 이제 올라오는 흐름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업종이기도 하다, 종목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작년 이제 4월 달에 33,000원을 기록하고 나서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과대낙폭에 대한 그 모멘텀 메리트, 강행 메리트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고요. 최근에 조금 올라왔다라고 해서 종목이 이제 탄력 둔화가 되거나 다시 하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중기적으로 보유를 하시면서 느긋하게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제가 2만 원의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어렵지 않은 단가입니다. 반등이 들어가기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보유를 해보시죠. 네. 예. 자, 그리고 두산 엔진은 뭔가 이제 시원한 한 방에 나올 때가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좀 몸을 웅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게요. 두산 엔진은 그 참 오래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뭐 중간중간에 팔고 싶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왜냐면 중간에 나오신 중간에, 분들이 예. 다 좋다고, 그죠? 예, 그래서 뭐 그냥 보유 중입니다. 예, 사실상 예. 뭐 그 지난주 중반부터 이제 종목이 우상향을 약간씩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상에서도 뭐 거래가 많이 죽은 상태에서 이제 거래 수반 이후에 강하게 좀 탄력이 붙을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종목이 지금 많이 저렴해요. 그래서 네. 하방에 대한 리스크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금이다 생각하고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나쁠 게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어제 잡은 국제약품과 아쉽게 못 잡은 한섬 어떤지 짧게. 예. 그 국제약품 같은 경우는 오늘 5% 가까이 밀렸는데 어제 이제 지난 금요일에 이제 추천해 주신 전문가분이 그 매수가 자체를 좀 낮게 잡으셔서 지금 뭐 손실률은 그렇게 크지가 않죠. 네, 제가 낮게 예. 잡았어요. 나름대로. 아, 그러신 거예요? 예. 잘하셨네요. 예. 싸게 사는 걸 원하시기 예. 때문에. 근데 구제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올해 2월 달에 상한가 두 번을 기록하면서 4,000원 금방까지 이제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게 기술적 반등 수준이에요. 그래서 종목이 이제 밸류에이션대로 뭐 견고하게 오른다라고 하면 이러한 흐름들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가지고 이제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흐름들이 나올 텐데 단기 급등 이후에 이제 후폭풍이 급락으로 좀 찾아오는 그런 위치라서 오래 보유하지 마시고 단기로 예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이 들어오면 좀 현금화를 하시죠. 차익을 하시죠. 네. 그게 이제 뭐 목표가가 어느 정도 잡혀 있나요? 2,500원이요. 예, 2,500원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예. 예. 한섬은 뭐 못 잡았는데 괜찮습니까? 오늘 대상처럼 뭐 네. 호텔신라 이쪽 다 좋잖아요, 요즘.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실적 기대감에 의해서 실적 모멘텀으로 인해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종목군들은 상당히 견고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시장은 갇혀 있는데 내려가는 한쪽이 내려가면 또 한쪽은 올라가야 이제 시장이 평행을 이루면서 균형이 맞춰지는 거잖아요. 한섬 같은 경우도 실제로 뭐 이번 달 들어서 신고가가 나온 상태에서 뭐 37,000원 정도에 걸려 있는데 약간은 이제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달리 움직였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시장이 우상향을 잡을 때는 오히려 시장 소외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그 매수가를 어제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낮게 설정을 하셔서 네. 매수가 안 된 것이 차라리 오히려 낫지 않나 싶네요. 예. 아, 예. 그렇죠. 의외로 이러다가 시장이 오르면 이런 내수주 좀 부진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예. 못 잡아도 괜찮다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장우 씨 포트폴리오를 조금 전반적으로 만져주셔야겠습니다. 이제 연패 얘기는 그만 들어야죠. 조은규 전문가님 예. 어떻습니까? 뭐 지금 동화약품, 세아베스틸, 제이콘텐트리, 노무바이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 저점 매수를 한 것 같아요. 동화약품이 굉장히 좋고요. 그렇죠. 네. 추가적으로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비해서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시장이 괜찮으면 슈팅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약품은 괜찮은 모습이고요. 뭐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습니다. 시장 흐름 자체가 그동안에는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시장을 지수를 끌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이제 순환하면서 이제 끌어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좀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에는 탄력이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네, 세아 제강이면 참 좋은데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별화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운 뭐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제이컨텐트리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의 그런 그 흐름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유가 가능할 거예요. 다만 좀 노무바이오 같은 경우는 움직여야 될 자리에서 지금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이 그 호재성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흐름 자체를 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장우 씨가요, 노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재매수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다시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란 게 그렇습니다. 주가란 게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틀림없이 갈만한 그런 그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급, 단기적인 수급과 심리가 지금 반드시 작용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 소형주들은 수급과 심리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잘 안 맞을 경우에는 탄력이 일시적으로 탄력이 좀 약화되면서 낙폭이 또 호가 차이도 크고 네. 이 좀 물량이 좀 적기 때문에 조정폭이 좀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노무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갈 자리에서 못 갔기 때문에 향후에 많이 가더라도 한 번 정도는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주의할 필요가 예.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종목 가운데 결국 동화약품이 가장 조금 탄력이 좋아 보인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목표가 6천 원인데 지금 5천 원까지 와 있습니다. 뭐 장우 씨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뭐 그 우리가 취했을 때 네. 네, 활용수 먹지 않습니까? 네, 부채표. 네, 그동안 쫙 주식 때문에 좀 취해 있었는데 동화약품의 그 활명수 먹고 쭉쭉 가네요. 아, 비유도 네. 좋네요. 이제 네. 뭔가 좀 살아나요. 장우 씨 힘내십시오. 그렇죠. 오늘 또 굿해, 굿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굿했나요? 네. 네. 오늘 그 잡들이 한번 했기 때문에 농구바이오 예. 쭉쭉 갈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양팀의 포트폴리오 점검 한번 받아봤고요. 저희 주식배틀 1억쇼 룰대로 오늘 또 이기신 김수용 씨가 지신 장우 씨 포트 가운데 한 종목을 매도시킬 수가 있습니다. 상의하시는 시간 드리죠. 전략타임 10초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주어진 시간 다 드렸습니다. 동화약품, 세아베스틸, 제이콘텐트리, 노무바이오 이렇게 네 종목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우 씨 포트인데요. 이 중에 김수용 씨가 뭘 팔라고 할까요? 그 한 종목은요? 네, 결정했습니다. 세아베스틸 매도. 아, 잘 된 거 아니에요? 꼭 그 종목을 매도시켜야만 합니까? 그러면. 동화약품.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뭐 세아베스틸로 결정한 이유 뭐 고재원 전문가가 얘기해도 좋고요. 네. 그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는 지금 위치가 나쁘지는 않은데요. 나쁘지는 네. 않은데 그 지난주에 좀 탄력적으로 오르다가 또 금요일 오늘 해가지고 좀 빠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종목의 자리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 상태에서 수급이 단기적으로 좀 꼬인다라고 하면 잘라냈다가 다시 봐도 되기 때문에. 네. 예. 네, 봐주는 다시... 차원에서 매도한 거예요. 네. 고마워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동화약품이 네. 부채비 뺏겼으면 어쩔 뻔. 아니, 그러니까 그 오늘 그 고정희 전문가께서 네. 예를 들면 뭐 동화약품을 매도시킨다고 했으면 네. 저분 저 따라가서 제가 청혼하려 그랬어요. 청혼요? 네. 왜냐하면 네. 아니 제가 아까 뭐 이 헤어스타일하고 이 복장이니까 굉장히 막 웃고 막 깔깔거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그리고 한번 또 쓸고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네. 나 복수할 거야 이 느낌으로 쓸었는데 아. 네. 아무쪼록. 일단은 김수용 씨하고 저하고 요즘 장에 빨리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는 게 일단 그게 급선무니까. 사실은 김수용 씨가 어제도 아니까 그러니까 금요일 날도 도와주셨어요. 제가 매도하라 그랬던 게 심팩 종목이었잖아요. 네네네. 또 져가지고 네. 제가 오늘 심팩 열어보니까 완전 많이 빠졌어요. 네, 완전 심팩 소생술을 지금 하게 생겼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김수용 씨가 도와주니까 두 분 다 잘 돼서 1억 이상 돈을 불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장우 씨의 종목, 예, 아, 세아베스틸 내일 시초가로 매도하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오늘 경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과연 고종현 전문가는 어떤 종목을 김수용 씨를 위해서 준비해 오셨을까요? 일단 몇 종목이에요? 예, 두 종목입니다. 예, 그 SOIL이라는 종목하고 이제 대한제강이라는 종목인데요. 한 종목은 이제 SOIL은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듯이 이제 정유업종의 대표 종목 중에 하나. 그리고 대한제강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그 정치 테마나 공항 테마 와 관련돼서 이제 테마성 개별 종목군의 움직임 변동성이 좀 큰 종목입니다. 예. 두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김수용 씨 어때요? 원래 SK 이노베이션 못 잡아서 그렇지 네. 잡기만 했으면 목표가를 갈 수 있었던 고종현 전문가의 멘토링이 있었거든요. 앞서. 네, 또 다른 그렇죠. 정유주를 갖고 네. 나왔네요. 정유주를 좋아하시는군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 이제 조국유 전문가님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시장에 맞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종목이나 가지고 있는다라고 해서 되는 시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정유업종의 업황 개선이나 이후에 이제 실적 모멘텀들을 어느 정도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저점 2주 전이었죠. 맞아요. 그렇죠. 예. 2주 안에 간다 그랬는데 딱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하십니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저점이 나온 상태에서 반등이 이미 들어갔고요. SOIL 같은 경우는 어제 지난 금요일 오늘 해가지고 저점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정유주들이 요즘 뭐 굉장히 많이 낙폭이 과대하지 않습니까? 네, 뭐 삼성 토탈 얘기도 그렇죠. 있는데 SOIL 본격적으로 네. 설명을 좀 예, 해주세요. 예. 그 이제 뭐 앵커님도 말씀하셨듯이 삼성 토탈이 지난주에 이제 정유업에 진출한다라는 뉴스가 좀 있었잖아요. 실제로 이제 GS 칼텍스나 SK 에너지 그리고 뭐 그 SOIL까지 이제 3사가 어느 정도 독과점 형태를 이루고 있는 시장에서 그것을 막겠다라는 정부 정책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이 방송을 통해서 가지고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그 리스크 관리에 좀 그 신경을 좀 많이 쓴 종목군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악재가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악재는 어느 정도 해소되는 시점에서 강한 메리트를 느끼는 종목군들이 강하게 반등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도 그와 같은 맥락이었고 SOIL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유주들의 실적 같은 경우도 이제 하반기까지 어느 정도 개선세를 좀 탈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14만 원 영역권부터 이제 10만 원 영역권까지 상당히 좀 빠르게 하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대 낙폭에 대한 메리트도 어느 정도 좀 지니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상에서 그 사실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갭 상승 출발과 갭 하락 출발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매수가를 정해놓기보다도 내일 아침 시초가에 그냥 예 자신 있게 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9만 4천원 정도의 이제 손절선을 잡으시고 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럼 목표가는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10만 6천원 정도에서 브레이크가 안 잡혀서 더 밀린 상황 아닙니까? 예. 그 10만 6천 원이 이제 4월 초반에 형성을 했던 구간인데요. 이 당시에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먼저 반등이 들어갔었고요. SOIL이나 GS 같은 경우는 더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SOIL 같은 경우는 12만 원 수준 정도의 목표치를 둔다라고 하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목표가입니다. 제가 이제 SK 이노베이션도 그 당시에 이제 제안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다음 주에 나와서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수정을 해드릴 수도 있다라는 맞아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SOIL도 마찬가지로 12만 원이 이제 단기적인 목표가이기는 하지만 12만 원에 도달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시장 상황이나 그 업종이나 이 종목의 이제 수급에 변화가 들어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12만 원에 그냥 고집스럽게 판다라는 것보다 어느 정도 12만 원을 확인하러 올라오는 흐름상에서 목표가에 대한 수정, 상향 조정을 좀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2만 원, 예, 손절선은 9만 4천 원 정도 잡으시고 내일 아침 시초가에 공략을 좀 해보시는 것. 예,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기관이 4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네요. 예.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금요일 그 악재 전후로 해서 기관을 네. 안 사는 모습인데요. 근데 현재 그 시장에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상당히 관심 있는 종목군들이라고 한다면 딱 정해져 있어요. 삼성전자나 현대기아차. 네. 대표적이잖아요, 또. 네. 그리고 내수 종목군들은 샀다 팔았다를 하고. 네. 정유업종군들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조처까지 내려오지 않겠죠. 시장 상황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로스컷일까요? 아, 예. 그 2주 전에 SK 이노베이션을 말씀드릴 때도 저점이 잡힐 때 그런 얘기를 시장 설명을 해드릴 때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기관 로스컷이 나왔기 때문에 개인 투매가 나와야 되고
개인 투매가 나올 때 저점이 잡힌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SK이노베이션이 이제 반등이 들어갔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종목을 SOE라는 종목을 보는 데 있어서의 포커싱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많이 좋은 종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가격이 지금 내려오진 않아요, 종목이. 그러니까 악재가 반영되고 선반영된 시점에서 가격 메리트를 느낄 수 있다. 더 이상 나빠지기는 어렵다라고 악재의 한다면 끝, 자율적 그렇죠. 반등. 그렇죠.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 대한제가 왠지 상대 팀이지만 장욱 씨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눈치인데 설명 한번 들어볼까. 아까 예. 테마라고 하셨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 예. 대선 관련 정치 테마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이제 후보들이 각각 이제 내세우잖아요. 정책 공약들을. 네. 예, 그 신공항 관련된 그 수혜주이기도 해요. 대한제강과 대한제강의 자회사가 그 지금 현재 신공항으로 그 예정되어 있는 그 부지에 공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 2월 달에 상당히 좀 큰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 종목을 열어보면 그냥 일반적인 테마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밸류에이션을 논할 수 있는 좋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매출 같은 경우도 3년 동안 계속 늘어가고 있고 뭐 매출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시장성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이제 생각을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인데 아무래도 이제 철강, 비철금속 업종이라고 한다면 중국 하향 모멘텀을 상당히 좀 강하게 봤는데 중국 긴축 완화에 대한 그 수혜 업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많이 좋지가 않았잖아요. 경기 위축이다 뭐다 해가지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그에 대한 시각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가격대가 그렇게 저렴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좀 개별주 공략으로 트레이딩 관점상에서 수급, 인기를 보고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한제강 같은 경우도 SOE과 같이 내일 아침에 시초가 영역권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그 4월달 둘째 주 정도에 만들어놨던, 그러니까, 예, 7,250원 정도의 손절선을 좀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시저하면 좀 손절선이 좀 잘못 나오는 것 같은데요. 7,250원 정도의 손절선을 좀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한제강 손절가 7,250원이라고 정정을 해 주셨습니다. 김수용 씨, 네. 이거 아까 뭐 신공항 테마이기도 하지만 정치 관련 테마라고도 했는데 네. 정치인 누구 관련 테마인지 혹시 아세요? 현재 그 야당 아니겠습니까? 네, 누구죠? 맞죠? 그러니까 그 가덕도 신공항 테마 관련한 이게 그러니까 그 대선 관련주들은요 네. 두 분류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정치인 직접적인 관련 지인이 있는 회사냐 네. 아니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회사냐 뭐 그런 것과 정치인이 어느 정도 공약을 이제 발언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수혜주냐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후자 같은 경우가 정말 이 기업이 이제 장사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한제강 같은 경우는 정치 테마로 보셔도 지금 보시면서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매매를 해보자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좋다. 밸류에이션이 상당합니다. 내용을 봐야 된다. 예, 그래서 그 뭐 투기성 매매로만 예, 볼 필요는 없고요. 종목 이제 이후에도 꾸준히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장우 씨 어때요? 그때 사실 우리 뭐 정유주 얘기도 간단하게 했었었는데 이번에 또 다른 정유주를 또 들고 나왔고 테마주도 하나, 기업도 좋다고 하고요. 네, 제가 항상 그 고정현 전문가를 그 칭할 때 네. 복사다 말씀을 항상 드리지 않습니까? 네. 네. 유난히 그 뭐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SOIL 이 정유주 될 때까지. 네, 아니 네. 근데 이게 진짜 저도 항상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매수가 자꾸 안 되니까. 네, 근데 김종 씨는 개인적으로 매수를 못했지만 네. 개인적으로 매수를 해서 저도 이게 사실 이익이 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정유주 예. 같은 경우는 네네. 아주 기가 막히게 갖고 오시네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대한제분 같은 경우 대한제강 대한제분 아니었습니까? 대한제분이란 종목도 있죠. 아 밀가루인 줄 알았는데 이게 철강이었군요. 네, 대한제강 네. 역시 마찬가지로 테마라 그래서 순간 아 테마 나랑은 좀 안 맞는데 제가 테마랑은 궁합이 안 맞습니다. 이 뒷북치고 그래서 제가 테마에 많이 좀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대선
테마가 아닌 네, 실적을 우선으로 하는 네,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요거 역시 범상치 않은 종목을 갖고 오셨다. 네. 아주 포이즌 스낵다워요. 네. 네. 오늘 뭐 상대팀의 멘토 보고 포이즌 스낵 뭐 독사다 하셨지만 네, 그렇죠. 지금 본인이 화면에 잡힌 모습도 어떤 비맞은 제비 같은 그런 느낌. 아, 여기 꼭 불이 같죠, 불이. 예, 예, 네. 예. 좋은 종목을 꼭꼭 찍어서. 꼭꼭 찍어서 네, 내 걸로 만들 겁니다, 제가. 네. 자, 예, 종목 예, 추천해주세요. 예, 좋습니다. 종목 추천을 해달래요, 조금규 전문가님. 네. 예, 그, 저도 그. 별로 안 한 것 하지 않으신데. 네. 시장 상황을 봤을 때. 네. 고종현 전문가하고 뭐 시각이 비슷합니다. 여기 낙폭과대주를 들어가자. 그것도 이제 큰 부담이 없는 종목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봤을 때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그 종목이 상승 전환을 해가지고 중기적으로 막 갈 수 있는 뭐 그런 종목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낙폭 과대에 따른 자율적 반등 정도를 좀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첫 번째 종목이 스카이라이프라고 하는 그런 종목이고요. 네. 달았습니다, 네. 집에 저도. 아, 그렇습니까? 접시. 이 스카이라이프하고 두 번째 종목이 S1입니다. 그, 뭐, 그 경비. 예, 네, 그렇습니다. 시스템 보안. 경비. 네네네. 그 종목, 두 종목인데,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에 KT하고의 이후에 굉장히 지금 그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그런 그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면서 많이 내려와 있어요. 특히나 기관이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많이 내려와 있는데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매수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지분율이 높아가는 그런 패턴에 있고 기관은 계속 팔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이상 매도할 부분은 그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카이라이프의 지금 지분을 대부분 그 KT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동 물량이 한 3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8%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물량이 쏟아져 나올 부분은 별로 적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국방송공사라든가 KT 이런 쪽에 좀 들어 있는 그런 물량이 메모라돼서 추가적으로 좀 그 나올 가능성은 적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호 예수 기간에 좀 들어 있다 이렇게 봐도 되기 때문에 네. 매물 압박 요인이 좀 적은 데다가 일시적으로 과매도 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율적 반등만을 좀 기대를 해도 시장 흐름과는 조금 다르게 좀 패턴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를 2만 500원 정도 설정을 했는데 내일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잠깐 그 유럽 증시를 보니까 상당히 좀 위축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시작부터 안 좋고 예,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아마도 좀 그 정치적인 불안 요인이 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 시초가가 약게 시작을 한다면 뭐 2만 500원 이하 부분에서도 좀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좀 매수를 하게 되면 목표가 2만 3천원 정도까지는 크게 안 잡았습니다. 그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가 많이 있지만 동사가 지금 KTI의 합작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대 이상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가입자 수가 늘어난다든가 그래서 그 가격에 비해서 중기적으로도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걸 예단을 해가지고 중기적으로 가져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한번 대응해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2만 500원 언저리에서 그 이하에서 잡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그 매수를 해가지고 2만 3천원 정도까지만 짧게 대응하는 전략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손절가는요. 그래도 과매도 됐지만 여기서 더 빠지면 진짜 안 되잖아요. 그런 라인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손절가는 19,500원으로 좀 설정을 했는데요. 이게 그래서 그 항상 이 손절가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이 종목이 손절가를 찍고 반등을 해가지고 다시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네. 그 손절가를 내려가고 나서 올라가면 얘가 10% 올라온다 그러면 다른 종목은 20%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형이 바뀐다는 얘기죠. 예.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종목이지만 그것이 손절가를 깨고 난 시장 흐름이 나타난 이후에 올라가는 종목은 이 종목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봤을 때 이 종목은 반등이 기대되는 종목이고 그런 차원에서 들어갔는데 그걸 깬다라고 하면 그동안 기다렸던 물량이 매몰화되면서 상당한 그 저항대가 다시 발생을 해버리기 때문에 다른 종목이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종목이 2등주로 바뀌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1등주라고 해서 이 종목을 그 손절매 안 하고 그냥 계속 가져가면 오히려 기회비용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손절매가 나올 때는 해야 된다. 네. 19,500원.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된다. 장훈씨 네. 이런 차트 좋아하세요? 네. 아니 근데 네. 보니까 그 기관이 유독 많이 파는 것 같아요. 사거리일제 매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더 이상 네, 그러니까. 팔 기관의 물량이 없다고. 뭐 그렇죠? 그것은 기대에 불과할 수도 있고 또 더 팔 수도 있겠죠. 뭐 없는 아. 공매도도 치고 뭐 이렇게 예.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시장 흐름이라든가 이 종목의 가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추가적으로 매도가 나오진 않는다. 일시적인 반등으로 해서 목표가가 올 때까지는 추가적인 매도 물량의 압박보다는 내려가도 반등을 주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 들어가고 있다. 거래량 분석이라든가 흐름이라든가 이런 쪽들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여기서 리바운딩을 나와서 목표가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S1 들어보죠. 네, S1인데요. S1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상당히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국내 1위의 그 시스템 경비 보안 업체고요. 세컴이죠, 세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관 매도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가 좀 부담이 되고 있는데 새로운 그 수익 모델을 찾았어요. 가정용 부분이 매출이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흐름 자체가 매도 타켓,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도 타켓이 돼서 낙폭이 좀 심화된 그런 종목에 대한 리바운드를 겨냥하고 들어가는 매매법이라든가 아니면 시장의 매도 타켓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이렇게 흐름을 좀 보이는 종목이라든가 이런 쪽을 겨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뭐 그 한섬이라든가 아까 보여드렸던 또 그 뭐죠? 그 오리온이라든가 네, 뭐 이런 종목들이 예. 계속적으로 좀 그 최고점을 좀 돌파를 하고 네. 올라가는 데서 보고 있듯이 매물 타켓에 벗어난 종목들은 상당히 그 강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네. 그런 쪽을 감안하면 S1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 흐름에는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3월 달에 이제 다지고 4월 달에 조금 올라가는 그런 구간인데 최근에 연속적으로 반등을 주네요. 그렇습니다. 요거 보면 시장 흐름이 굉장히 부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좀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꾸준히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패턴이고 예.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매물 압박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흐름 자체가 망가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 지금 시장 흐름과 맞는 그런 패턴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 시장의 패턴이 바뀌려면 지금 같은 그 불확실성이 전부 지금 나오고 나서 그야말로 지금 하방 경직성이 확인되고 나서 바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지 낙폭 과대주에 대한 그 매매를 한다든가 그 시점을 이용해서 시장의 흐름을 이용해서 아니면 지금 시장 흐름과 맞게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을 택한다든가 뭐 이런 그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 중에서 좀 S1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좀 강화되면서 에너지가 한 번 정도 분출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기 그러면 때문에 그러면 목표가가 얼마인가요? 지금 S1 같은 경우 목표가가 69,000원. 59,000원인데 69,000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59,000원이고요. 69,000원 하시죠? 이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바뀌게 되면 죄송합니다. 그 올라가는 종목이 달라질 수 있어요. 2주 만에 69,000원 갔으면 좋겠죠. 어차피 지금은 매매 타이밍을 잡을 때 짧게 보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시장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식 투자는 그 시점에 맞는 종목에 그 시점에 맞게 때를 사는 뭐 그런 매매를 해야 그렇지. 됩니다. 어쨌든 목표가는 59,000원. 매수가는 요 한 55,500원 정도 언저리에서 충분히 그 이하에서도 매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럴게요. 그리고 예. 손절가는 53,500원 정도 잡으면 추세가 깨지지 않을 것 같아요. 53,500원을 깨게 되면 이제 그때는 추세가 좀 나빠지면서 새로운 그 실적 악화라든가 예상보다 실적이 나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출렁거린다든가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매수가, 목표가, 또 손절가를 지켜가면서 대응하면
충분히 단기 수익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빠질 수 없는 낙폭과대주 스카이라이프 그리고 시장 상황에 맞게 잘 올라가고 있는 S1 둘 중에 뭐 어떤 종목을 선택할지 아니면 둘 다 담을지 앞서 김수용 씨도 S1과 대한제강 얘기를 들어봤는데 포트폴리오에 이 종목을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최종 전략템 양 팀 모두에게 지금부터 10초 드리겠습니다. 근데 비중 네. S1 진짜 갈 것 같아요. S1. 네, 비중 50%입니다. 단기적인 포트폴리오 해보죠. 네. 오케이. 끝내셨죠? 네. 예, 좋습니다. 자, 주어진 시간 다. 네. 네. 주어진 시간 다 됐고요. 이제 최종 선택의 결과 보겠습니다. 먼저 현금 비중이 지금 한 35%밖에 없으신 김수용 씨의 선택 결과는요? 네. 저는요, S-Oil 20% 매수합니다. 그리고 국제약품은 내일 매도합니다. 아, 단기로만 보라고 한 게 좀 마음에 걸려서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대한제감은요. 아까 신공항 테마. 네, 그 어차피 뭐 대선은 11월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누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아무도 모르죠. 네, 그 대선 테마 오늘 상한가 간 종목도 아세요? 안철수. 갔어요? 예, 안철수 네. 그 관련 네. 주더라고 해서 뭐 장마판에 이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대선이라는 재료가 네. 소진되기 전까지는 계속 움직입니다. 얘네들은. 네, 오늘 김문수 관련 그렇죠. 그러니까 예. 등락을 계속한다라는 것이지 앞두고 있으니까 계속 올라간다라는 뜻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좀 소개를 시켜드린 거였는데요. 다 아, 괜찮습니다. 저는 네. 그 사르코지 관련주 없나요, 우리나라에? 아, 사르코지 질 것 같은데 왜 그래요? 아, 그럼 올랑드나 뭐 관련주 없어요? 글쎄요. 뭐 프랑스 네. 파리에서 뭐 화장품 관련은 뭐 그런 샤넬? 게 있나? 네. 요즘 뭐 옛날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뭐 방구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고. 네. 아 죄송합니다. 이거 왜 얘기했죠 제가? 네, 진짜 때리고 싶네요. 아니 지금 장욱 씨가 아직까지 약간 멘탈이 붕괴된 상황인 것 같아요. 멘탈 저도 지금 멘탈이 붕괴되기 일보 직전. 예, 수급이 깨지고 있어요 지금. 저는요 그 외줄 타기 하다가 네.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을 때 그 느낌 있죠 지금. 아, 찡긴. 그래서 눈에 멍이 든 그런 느낌. 누군가 막 저를 쥐어 짜는 듯한 녹즙기로 막 그 기분으로 지금 네. 방송하고 있습니다. 예, 네. 좋아요. 그래도 정신을 조금 뭘 바짝... 좋아요, 좋긴. 본인은 힘들어 죽겠는데. 네. 아니, 저도 지금 괜히 이거 드레스 비슷한 거 입고 오느라고 불편한데. 아, 왜요? 아주 어색한 게 좋아요. 그래요. 김수용 씨, 그러면 결국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강은 안 넣고 국제약품 매도하고 S-Oil만 그럼 비중은요? 아까 30% 고정현 전문가는 네. 추천했거든요. 저 몸이 드세요. 아니요. 아니, 개인적으로 살게요. 아,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지난 2주 전에도 이제 SK에너지, 아, SK이노베이션이죠. 네. 예. 그때 당시에 이제 30% 딱 한 종목만 가지고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못 잡았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그 S-Oil이나 SK에너지나, 아, SK에너지라고 자꾸 하네요. SK이노베이션이나 그 시장과 동조화가 강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급등락의 형태보다는 추세를 따라가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제 다시 고려를 하실 때는 네. 비중 고려를 조금 넉넉하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비중을 많이 실어도 되는데 여전히 20%? 네, 20%. 아, 일단 급등락에 제가 그 발빠르게 대처를 못할 것 같아요. 네. 대한제강 같은 경우는. 예. 네, 그래서 일단은 S-Oil 좀 느긋한. 네. 네.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국제약품 매도하고 S-Oil만 사겠다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에 김수용 씨 최종 포트 제가 대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멘탈이 약간씩 붕괴되고 계신 장우 씨, 이제는 좀 괜찮으신가요? 최종 선택 결과 알려주세요. 네. 스카이라이프 20%. 네네. 네. 어머, 고마워요. 네. 네. 스카이라이프 20%, S-1 10%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카이라이프는 2만 500원에 네네. 네. 매수하고요. S1은 요즘 외국인이 꾸준히 사고 있는 S1 55,500원에 네, 10% 신규 편입 시키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결국 장훈씨는 그대로 가격도 받아들였고 비중, 종목 모두 다 오늘 전문가가 추천한 대로 담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김수용 씨부터 최종 포트 한번 확인시켜 드리죠. 자, 김수용 씨의 포트폴리오가 나가고 있습니다. 두산엔진, SL, 그리고 S5일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국제약품은 모습이 안 보이죠. 국제약품은 매도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S5일은 30%가 아닌 20% 정도만 실렸습니다. 현금이 약간 많지 않은 김수용 씨이기 때문에 현금 악법도 비중적인 측면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격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SOEL은 지난번 SK 이노베이션 못 잡은 안타까운 기억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 시초가에 사고 싶다라고 해주셨고요. 국제품은 일단 매도돼서 포트에는 안 보일 테고요. SL도 조금 더 힘을 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세 가지 정리드렸고요. 장우 씨 포트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는 장우 씨의 종목이 더 많아집니다. 동화약품, 힘내고 있는 동화약품이 가장 먼저 보이고요. 제이콘텐트리도 지난주 금요일 날 막 잡고자 했는데 잡혔죠. 노바이오 JMS 됐고, 스카이라이프 20%, S1 10%. 이것이 바로 오늘의 신규 편입 종목 두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여지네요. 스카이라이프 2만 500원, S1 55,500원에 사고 싶다라고 했었습니다. 낙폭이 과대한 스카이라이프,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반등을 연속적으로 주고 있는 S1. 조금 다른 스타일이긴 한데 둘 다 넣어보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 이 시간 수익률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종목이 무려 5개나 되는 장우 씨 포트까지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주식배트 1억쇼 과연 내일의 수익률은 어떨지, 장우 씨의 오래간만에 1연승이 나올지 저도 여러분과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종목상담 해드리는 종목상담 김현장 코너가 이어질 텐데요. 무료 문자 번호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종목에 관한 정보 물론이고요. 어느 팀으로부터 상담받기 원하는지 그 팀명도 꼭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목상담 김현장 코너 잠시 후에 이어지겠습니다.